식품위생학, 식품위생에 관련된 내용과 지식을 공부합니다. 식중독과 전염병 부분의 출제 빈도가 높으므로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섹션에서는 식품의 위생 부분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식품위생의 정의, 소독이 종류, 살균법, 위생관리, 해썹 제도에 관한 설명들입니다. 식품위생의 정의입니다. 우선 식품의 정의를 보면 식품위생이란 모든 음식물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약용에 쓰이는 것은 예외로 합니다. 다음, 식품위생의 정의입니다. 식품위생의 정의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의 정의를 보면 식품의 생육, 생산, 제조부터 최종적으로 사람이 섭취할 때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식품의 안전성, 건강성,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위생법상에 식품 첨가물 기구 및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대한 위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해식품의 생성 요인들입니다. 여섯 가지 정도의 요인이 나와 있습니다. 자연환경적인 요인, 생물학적 요인, 식량, 식품 생산 요인, 광공업의 생산 요인, 사회생활의 요인, 사고의 요인 등이 있습니다. 건전한 식품이 갖추어야 할 요소, 식품의 안전성, 식품의 영양생리성, 식품의 기호성, 식품의 저장성, 식품의 편리성, 식품의 경제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독의 종류입니다. 소독의 종류에는 멸균, 살균, 소독, 방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멸균, 병원 미생물 뿐만 아니라 균, 아포, 독수어 등을 사멸, 무균 상태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멸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해성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미생물들을 전부 죽여버리는 것이다. 사멸하는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균. 모든 미생물을 대상으로 약간의 미생물의 생존을 허용하는 것. 살균은 물리적이나 화학적인 방법으로 미생물을 제거하지만 유익한 균은 남겨놓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유의 살균을 저온에서 하는 저온 살균의 경우에는 해로운 균은 죽이지만 유산균과 같은 이제 이로운 균은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이 이제 살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독, 병원성 미생물을 사멸시키거나 세력을 줄여 약화시킨다. 방부, 미생물의 성장, 증식을 저지하는, 부패와 발효를 억제하는 것이다. 이기적인 팁에 보시면 살균의 정도 해서 표시가 되어 있죠. 멸균은 모든 균을 다 죽여버리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살균법입니다. 살균법에 있어서는 물리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또 뒤에 보시면 화학적인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물리적인 방법, 역화법, 소각법, 건조멸균법, 자비멸균법, 증기멸균법, 자외선멸균법 등이 있습니다. 소각,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뭐 불에 태우면서 이제 소독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태양열, 햇볕에 말리면서 해주는 우리가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자비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열탕 소독이라고 해서 끓는 물에 이렇게 넣어서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화학적 소독법에 있어서 사용되는 소독제들을 좀 보시면 석탄산, 크레졸, 역성 비누, 에탄올, 포르말데히드, 승홍, 과산화수소 등이 있습니다. 석탄산에서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살균력을 검사할 때 표준이 되는 소독제라는 것입니다. 살균력의 기준이 됩니다. 크레졸은 배설물 소독에 쓰입니다. 역성 비누는 용기, 기구 소독도 하지만 손 소독도 가능합니다. 승홍의 경우는 가장 작은 양을 사용하는데 비금속성 기구 소독에 사용됩니다. 금속을 부식시킬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과산화수소는 창상 및 분해 세정, 즉 상처 소독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생 관리입니다. 첫 번째, 건물의 구조. 바닥은 배수가 잘 되어야 합니다. 배수구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합니다. 내벽. 바닥에서부터 1m 정도까지는 타일이나 시멘트 등으로 시공합니다. 방수성, 내열성, 방부성이 좋아야 합니다. 천정, 방우와 방충, 방서 및 공중낙하균 방지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방서란 서는 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쥐가 잘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좀 막아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방충, 방서용으로 우리가 금속망을 사용하는데 그때에는 30메쉬라는 그런 어떤 좀 촘촘한 간격의 그런 망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채광 및 조명. 채광은 창의 면적을 이제 기준으로 보는데 창의 면적은 벽 전체의 면적의 70%, 바닥 면적의 30% 정도가 적당합니다. 조명은 포장 공정의 경우 70에서 150럭스가 적당합니다. 위생생물은 쥐나 진드기, 파리, 바퀴벌레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것들은 그 식성의 범위가 넓어서 또 발육기간이 짧아서 번식이 왕성해서 또 가장 중요한 병원 미생물을 식품에 옮겨주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위생동물이라고 해서 좀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해썹 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해썹의 개념을 보시면 식품안전관리인정기준으로서 식품의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해 식품의 원료의 생산, 제조, 가공, 보존, 유통을 거쳐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식품을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각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해한 요소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과학적인 위생관리 체계를 말합니다. 해썹은 위해 요소 분석과 중요 관리점이라는 두 가지의 복합어입니다. 해썹의 도입 배경을 좀 본다고 하면 1960년대 미국에서 이제 우주 개발 계획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우주인의 식량을 좀더 안정적으로 이제 보장해서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식품의 안전성을 100% 보장하기 위해서 음식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위해 요소들을 사전에 분석하고 그것들의 이제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인증 제도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5년 12월에 HACCP이라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해썹의 적용 순서는 준비의 5단계와 적용의 7단계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해썹 인증 마크 해서 이제 여러분 보시면 이런 표시가 있는데 그 어떠한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그 해썹 인증 마크를 받은 뭐 식당도 있을 것이고요. 음식물을 제조하는 관리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데에서 이제 자신에게 맞게 이런 이제 마크들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